나와 너 6주차 오늘 3부 영화 난 너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네, 잘 다녀오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저희 3부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8주에 논문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3부는 오늘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너 3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1부랑 2부 아주 간단하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1부가 이제 근원어였죠. 근원어는 낱개의 말이 아닌 짝말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짝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고 하나는 나와 그것인데 이제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1부에 있는 거 또 2부, 3부에서 계속 좀 나오는 말들을 좀 전체 좀 정리를 해봤어요. 나와 너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나와 그것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나와 너가 직접 관계를 맺는 거라면 나와 그것은 직접 마주하지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대하는 거다. 그리고 나와 너는 이제 관계의 원래 본질이라면 본질에 관심을 둔다면 나와 그것은 이제 상대를 대상화시키고 자기 자신도 역시 이제 대상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나와 너는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면 나와 그것은 대상을 이제 지식으로 알게 되고 또 이용하고 그것에 이제 가치에 중점을 둔다. 이것이 이제 두 개의 근원어, 짝말인 두 개의 근원어에서 나와 너, 나와 그것의 차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나와 너의 나와 나와 그것의 나 이렇게 이제 나도 두 종류의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너의 나는 결국에는 너로서의 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 그리고 그것으로서의 나의 개척 존재는 이제 뒤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같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너로서의 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태고요. 물론 너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너와 내가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하지만 그 특수성이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반면 나와 그것에서의 나는 결국에는 또 나 역시도 그것으로서의 나.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대상화시키고 상대방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도 자기 자신도 대상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서의 나는 개적 존재입니다. 이제 부버가 여기서 새롭게 이제 만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맺는 너로서의 나가 아니라 이제 떨어져 있는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요. 그리고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그 특수성의 허브에 자꾸만 탐식된다.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서의 나의 특징입니다. 자, 또 1부에서 이런 나와 너를 이야기할 때 이제 원시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나와 너라는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인류의 어떤 본질인 거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아주 초기 원시인들은 항상 나와 너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도 역시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이제 사물을 대상을 그리고 양육자를 인식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근원어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상대방을 그것이 아니라 너로 관계를 맺더라도 이 낱낱의 너는 그런 관계 사건이 끝나면 하나의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헤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아 걔는 그랬어, 아 걔는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잠깐만 우리가 생각하고 지식으로 그것을 돌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어떤 한계들이 이제 3부에서 결국에는 영원한 너로 발전이 되는데요. 자, 2부에서는 이런 나와 너의 이런 근원어가 실제로 우리의 인류 사회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느냐. 처음에 이제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역사란 그것의 세계가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거다. 그것의 세계,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국가가 다른 국가를, 국가가 개인을 그것으로 인식하면서 확장하고 혹은 착취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역사, 문화의 확장이고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것의 세계가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거다. 하지만 진정한 정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정신이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응답인 거고, 또 진정한 정신은 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역사나 문화는 그것의 세계가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것이고, 이제 진정한 정신은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너에 대한 응답이기는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나 문화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정신을 갖기보다는 정신을 오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나의 영역과 이제 그것의 영역으로 분리해서 이제 나와 그것의 관계를 또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감정은 개인의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제도는 문화나 역사가와는 이제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사람들은 정신을 오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나와 그것에 분리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에서는 나름의 해결책으로 제도와 감정을 결합하고 있다. 이제 부버가 특별히 여기서 염두에 두는 건 그 유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바가 어떤 국가냐?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때 기존의 국가는 나와 그것을 자꾸만 분리하는 국가지만, 우리 유대 공동체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를 추구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버가 나름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참 추구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신,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게 진정한 정신이라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역사나 문화는 이제 그것의 세계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것의 세계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원리들이 있잖아요. 뭐 역사가 발전하거나 과학이 발전하거나 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그런 진보 혹은 발전 혹은 전진, 또 그거의 반대인 어떤 후퇴, 그리고 또 이거에 더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 사이에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율이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것을 한 개인으로 돌려봤을 때는 한 개인에게도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버는, 물론 사람의 세계에는 인과율이 존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나와 너가 마주하는 곳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보와 발전의 관점이 아니라 전환과 돌파라는, 그러니까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의 세계에서는 진보와 발전과 전진과 후퇴는 원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으면 진보하고 아니면 후퇴하고 또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부버는 나와 너가 마주하는 곳에서는 어떤 사건을 인과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환, 돌파,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것을 숙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린 이거를 사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책에서는 이제 운명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요. 제가 그 운명이라는 한국 단어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숙명처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이 베스티뭉이라는 단어를 그 각주에서 사명 혹은 뭐 소명 이렇게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좀 요거는 사명으로 제가 좀 여기서 일관되게 썼습니다. 그래서 숙명을 갖고 있는,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의, 어떤 자의대로 행동하지만 사명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그것의 세계가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사람의 세계에도 어떤 이런 인과율이 적용되고, 물론 우리가 전환과 돌파와 또 사명으로 볼 수 있는 나와 너의 관계로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그 관계 사건이 끝나면 그것으로 자꾸만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현실의 고통을 마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9번은 2부의 마지막에서 나와 세계 사이의 소원함이라는, 그러니까 소원해진다라는 그걸로 이 현실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부버 나름의 해결책으로 바로 이 3부에서 영원한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1부와 2부의 이야기를 주로 생각했지 이 3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3부가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약간 좀 이게 어떤 내용으로 부버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지난번에 이제 이화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부버가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혹은 어떤 심리치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게 바로 이 3부에 대한 내용 때문이 아니냐. 왜냐하면
신을 언급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철학적인 정체성, 그리고 뭔가 심리치료에서는 또 어떤 그런 정체성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9번은 이 나와 너의 관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필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혹은 이거를 우리가 새롭게 어쨌든 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영원한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원한 너는 누구냐? 바로 신입니다. 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떤 특정 종교의 신을 말하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9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낱낱이 너는 영원한 너를 들여다보는 틈바구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낱낱이 너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바뀌긴 하지만 낱낱이 너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엔 우리는 영원한 너에 도달할 수 있고 낱낱이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너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태어난 대로의 너는 오로지 영원한 너에게서 완성될 수 있다. 우리가 근원어가 나와 너라는 근원어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영원한 너에게서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낱낱이 너는 시간이 지나면은 관계 사건이 끝나면은 그것으로 변질이 되는데 이 영원한 너는 그렇지 않느냐? 9번은 영원한 너는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과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신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신의 은총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9번은 여기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만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길을 오는지 궁금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의 길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의 은총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인 것이다. 왜냐하면 관계란 일방적으로 선택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선택받는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너와의 만남도 우리의 의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란 수동인 동시에 능동이다라는 표현도 동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신과의 만남은 그럼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가상의 세계로 가자는 거냐, 뭔가 허구와 환상과 신화로 가자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뒤에서 얘기하지만 이 영원한 너와의 만남은 굉장히 이 현실 세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 신과에 만난다는 거는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부부는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신을 만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건 아니다. 단지 포기할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주장의 충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환과 돌파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도망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적인 거는 포기해야 되지만 신을 만난다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원한 너를 다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왼쪽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맺는 세계의 관계, 우리가 이 보통은 낱낱이 너의 관계가 이제 왼쪽 네모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영원한 너와의 관계, 이제 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9번은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일반적인 나와 너, 세상에서의 나와 너의 관계는 배타성만 있다. 배타성이라는 건요, 왜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나와 너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온전히 그 사람만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전 앞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뭐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족을 볼 때 아 뭐 옆집 애는 그런데 뭐 옆집 아내, 옆집 남편은 그런데 왜 내 아내, 내 남편은 이러지? 라고 하면 그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그거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이 지금 나와 마주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배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관계는 이 배타성, 나와 너의 관계는 그런데 하지만 진실한 관계, 이거는요 무조건적인 배타성과 동시에 무조건적인 포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실한 관계에 들어가면은 아무 것과도 관계 맺지 않지만 그 관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는 무조건적인 포괄성을 동시에 띠게 된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세상에서 세계에서의 나와 너는 이제 배타성만 있지만 진실한 관계에서 나와 너는 배타성과 함께 포괄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은 완전한 타자이다. 이 완전한 타자라는 것은 다른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구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외적인 절대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한때
이제 그런 그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이 우린 이렇게 고통받는데 신은 어디 있냐, 신은 이 세상에 없다, 신은 완전한 타자다, 여기에서 분리돼 있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부번은 그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그래 신은 완전한 타자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불연 신비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신은 그 완전한 타자가 갖고 있는 그 완전한 타자면은 나랑 완전히 관계가 없고 세상과 완전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한 타자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두려운 신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완전한 타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신비가 있기는 하지만 또 완전한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하다. 이것이 세세의 관계와 신과의 맞는 진실한 관계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세계의 관계에서는요. 결국엔 우리가 끊임없이 나와 너의 관계에서 너를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를 찾는 마음도 결국에는 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현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아 그래 그때 그런 사람이 그랬었지 라고 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너를 찾는 마음은 결국 그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환멸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신과의 관계는 어떠냐? 너를 찾는 마음은 가능할지 몰라도 신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왜 그러느냐,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그 대상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이든 그 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 나는 좀 속세를 떠나서 뭔가 좀 뭐 산속으로 들어가겠어 혹은 뭐 여행을 하겠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어느 곳에나 있고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곳에나 있고 어디에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은 뭐 범아일체라는 거냐 아니면 만물이고 신이라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부부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그렇게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신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사건은 결국에는 신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신과의 관계까지 내가 얼마나 왔는지 알 수 있는 중간 정거장 같은 거다 라는 이야기를 부부는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맺는 나와 너의 관계와 영원한 너와 맺는 그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에는 신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그래서 신에 의존해야 된다는 그런 감정 아니냐. 부분 이렇게 갑니다. 그래, 물론 신과의 관계에서는 의존 감정, 또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런 감정, 내가 연약한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지만 이때 이 감정 자체를 강조하게 되면은 관계를 실제화하지 않게 되는 거다. 비실제화하게 되는 거다. 이게 존재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결국에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감정도 그냥 내 심리적인 거에서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사람을 대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번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결국에는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의존감정 피조물이라는 내 감정을 강조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신과의 관계를 실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감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부번은 이걸 계속 발전시켜서 그럼 신과의 관계, 진실한 관계, 이 완전한 관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감정 하나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존 감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의존 감정과 정반대의 감정, 양극단의 감정이 일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의존감을 느끼는 동시에 절대적인 자유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자로서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버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신앙이나 종교에 있는 기도와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신에게 의존하는 동시에 신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다. 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희생. 뭔가 우리가 희생하기 위해서 나를 뭔가 이렇게 좀 희생하는 거는 나를 희생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없애는 것 같지만 한편은 뭐죠? 나를 통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동시에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번은 신과의 관계는
단순한 의존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결국에 신과의 관계는 세상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계로 몰입하는 게 아니냐, 그걸 곧 침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이제 부버가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들을 해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신과의 관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벗어나서 신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은 내가 너에게 흡수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신과 합일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너에게 흡수되는 것이어서 이거는 동적으로서, 그래서 역동적으로서 관계를 지향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작은 글씨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만약 영혼이 세계를 벗어나서 신성과 일치될 수 있다고 한들 세계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러한 일치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데 그게 가능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를 떠나서 신과 일치할 수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다고 한들 이 세상은 거지 같은데, 이 세상은 그것이 가득 찬 세상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냐? 부버가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내 안의 신을 발견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이고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한다, 그래서 마치 자기를 신과 동일시하는데요. 자, 이렇게 나와 신이 별개가 아니라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한다는 거는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너라는 대상 존재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단독자만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적으로서 관계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가 너에게 흡수됨으로써 관계가 깨지는 거라면은 이 두 번째 거는요, 아예 너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이거는 정적으로서 관계를 지향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버가 이제 우리 그의 생애에서 봤지만 그 부버가 이렇게 약간 신비주의인 하디시즘이라는 그 운동에도 참여하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 신비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받는 이 환경에서 떠나서 자기네들끼리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거기서 되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오른쪽에 제가 가끔 글을 써놨는데, 진짜 느낄 수 있는 황홀감, 그런 어떤 마치 신과에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황홀감, 그런 황홀의 환희는 일치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활력이기 때문에 얻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신과의 관계는 자기의 몰입, 침잠이 아닌가, 이것 관련된 세 번째 주장은요, 결국에는 만유와 자기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이건 신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무라일체, 뭐 범하일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 파트에서 이제 부버가 붓다 이야기, 이제 부처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부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생생한 현실을 가상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왜냐하면 만유와 자기가 근본적으로 동일해서 신이라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삶의 실제 현실은 나와 너의 상호작용이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다를 오해하고 있다. 특별히 어떤 불교가, 대승불교가 이제 전파되면서 원래 부다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다를 믿고 있다. 이거는 이제 부다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럼 부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바가 언급하면서 부다는 과연 너라는 존재를 그럼 몰랐겠냐, 거기에 대해서 부버는요, 아니다, 부다는 알고 있었지만 너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다는 부다의 그런 침묵을 고귀한 침묵이라고 이제 부버가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버가 하는 얘기는요, 이 마지막 주장을 어떤 불교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다의 원래의 취지와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버는요, 요 파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신은 만유를 품고 있지만 만유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의 자기를 품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나를 품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품고 있지만 결국엔 나는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앞에서도 뭐 배반, 그러니까 배타성과 포괄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능동과 수동이 동시에 존재하고 여기에서도 만유를 품고 있지만 만유는 아니고 나를 품고 있지만 나는 아니라는 게 이게 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이다, 역설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두 번은 인간의 이런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 상황 그리고 이율배반성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칸트를 언급합니다. 칸트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을요 카테고리화 시켜서 이거를 굉장히 조화롭게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필연성 그리고 인과율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순수이성 비판이에요.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뭐 간단히 말해서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은 필연성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만 한다면 결국에 인간의 자유는 뭐냐, 인간의 도덕은 뭐냐 이런 고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인간의 종교성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원래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마치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7차이성 비판에서는 존재를 생각하면 그것들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칸트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칸트가 문 앞에서는 신을 쫓아내고 뒷문으로 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이제 이런 모순을 상대화시켰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당한 세계로 구분하면서 매우 조화롭게 요구를 설명했다. 하지만 부번은 이 필연성과 자유의 문제를 현상의 세계나 존재의 세계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신 앞에 있는 나의 현실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번은요, 나는 신에게 위탁되어 있는 동시에 또 나는 나에게 달려 있음을 안다. 그래서 이 모순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이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칸트처럼 인위적으로 개념적으로 이거를 분리시키고 화해를 시켜서는 안 된다, 화해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살도록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되고 결국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전환시키고 이거를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두 번은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율배반적이라는 게 수동인 동시에 능동이고 배타성인 동시에 포괄성이고 그리고 이게 희생인 것 같지만 나이가 피조물다운 감정을 가지지만 사실은 창조자다운 느낌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제 기도한다는 거는 되게 의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갖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너를 만나는 과정, 그래서 영원한 너가 과연 왜 필요한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부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의 눈을 이제 자기가 본다고 하면서 그 고양이의 눈을 볼 때는요, 고양이가 자신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순간은 고양이와 자기만 있는 그런 배타성인 그런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잠깐만 다른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주의를 다른 사건으로 돌려버리면 고양이의 그때의 감정들은 그 순간이 벗어나면은 얼마나 쉽게 그것으로 변화하는지 그게 너무 이제 부부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뭐 예를 들어 허무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그런 감정인 거죠. 그러면서 부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의 세계의 연속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너의 나타남은 얼마나 연약한지 이렇게 좀 한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했던 얘기긴 하지만요, 세계의 모든 너는 본질상 사물이 되거나 다시 물성, 그러니까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진짜 관계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관계의 가능태가 아니라 현실태일 뿐,
이게 이제 그 독일어로 보면은 이게 영어 표현으로 하면 레이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거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거를 가능한 거라고 했는데 필연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나와 너와의 그런 어떤 관계의 가능성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이 현실에 나타났을 때 이 현실에 나타난 너의 관계가 이제 약해지는 거지 진짜 그 관계의 본질은 약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관계에서 나와 너가 얼마나 왜 쉽게 그것으로 변하냐 그 이유는요 관계의 바탕이 나와 너가 분리되는 개별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가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제가 그 VS로 왼쪽과 오른쪽을 좀 구분해 놨잖아요. 왼쪽은 우리가 세계에서 맺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세계의 관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맺는 관계고요. 이제 오른쪽은 신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계에서 맺는 관계에서 개별화는요 관계의 기쁨이자 관계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의 기쁨이라는 거는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기쁨이지만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 관계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관계의 기쁨이자 관계의 한계니 개별화는 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때 이제 두 번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는 자기로 존재하지 않고 자기를 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인간의 관계에서 너는 언제나 그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현실 이 눈에 드러난 너는 사실은 또 사라지고 그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태가 가능태로 있다가 현실태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근원은 씨앗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능성으로 있잖아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면 이게 현실로 나오고 이게 사라지면 사라졌으니까 다시 가는데 이게 계속 이제 교체가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것으로 바뀔 수 있는데 영원한 너는 항상 언제나 너라고 너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관계는 공간과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공간과 시간 관련이 있다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고 있을 때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그 사람을 마주하거나 한다면은 사실 그때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너가 아니라 그곳으로 볼 수 있고 또 지금 만나는 이 만남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그때도 너도 그곳으로 바뀔 수 있듯이 결국에는 공간과 시간과 관련되지만 영원한 너와의 관계는 공간과 시간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개별화가 갖고 있는 이거의 근거에서 우리가 맺는 세계에서의 관계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과의 관계는 또 오른쪽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거다. 자, 또 관계의 세계를 세우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너와의 관계를 맺는지 설명하는데요. 사실 요 부분은 관계의 세계를 세우는 이 세 영역은 1부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1부에 나왔던 그 본문과 이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버가 뒤에 거를 앞에 갖다 붙였는지 앞에 거를 뒤에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는 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 거죠. 그게 동물이건 식물이건 그러니까 앞에서 왜 부버가 나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나무를 본다 이렇게도 했고 좀 아까는 고양이도 얘기했듯이 그게 그냥 자연 환경에서도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존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너의 옷깃을 바라본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문이 있다면 영원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정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정문이다. 다른 두 가지는 포괄적으로 같이 열리는 거지 사람과의 맺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은 자연과 맺는 관계나 정신적인 존재와 이제 맺는 관계가 이제 그렇게 그 나와 너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좋아 부부 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과 만나기 위해서는 고독해져야 되는 게 아니니? 자꾸만 관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두 번이니 고독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엇으로부터의 고독을 네가 말하는 거냐? 만약에 네가 말하는 고독이 사물의 경험과 이용에서 벗어나는 고독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고 내가 이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대상화시키는 것에서 안 하기 위해서 내가 고독해지는 거라면은 그 고독은 신과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냥 단지 관계가 힘들어서 벗어나는 고독은 결국에는 신과의 만남과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고독의 목적이 뭐냐? 진짜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화의 장이라면은 그 고독은 신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고독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와의 존재와의 어떤 독배, 자기의 어떤 성장과 성찰을 위한 이제 고독이라면 그것은 타락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신과의 만남을 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신이 아니면 우상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 철학자의 주장에 따르면은요, 우상은 결국에는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은 신을 믿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끼어든 우상을 믿고 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상을 제거하면, 저 가운데 있는 우상을 빼버리면 결국엔 사람은 신과 관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번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 사람의 주장은 우상과 맺는 관계나 신과 맺는 관계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번은 다르죠. 부번이 생각하는 건 주장은 뭡니까? 신과의 맺는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고 우상과 맺는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 아니냐. 그래서 신과 우상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 우상에 대해서는요, 소유욕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신에 대해서는 진짜 관계 맺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과의 관계가 다르고 우상과의 관계가 다른데, 그런데 신을 우상처럼 관계 맺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번은 신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신성 고독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이제 앞에서 이제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 뭐 여기서 이제 부부는 한 여자를 예로 들었는데, 그게 뭐 여자건 남자건 우리가 이제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소유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대할 수도 있고 관계 맺을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국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국가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부가 살았던 이 시대가 이 국가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국가 절대주의로 다른 국가들을 제압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 역시도 사람들은 국가를 대할 때 나와 너와의 관계성으로 대할 수도 있고 내가 국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와 그것으로 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돈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소유할 수도 있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대상도 있기는 하지만 소유할 수만 있는 대상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과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상과는 소유할 수밖에 없다, 우상과의 관계는. 그런데 신은 소유할 수도 있고 관계 맺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부번은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이제 부버가 이 책의 중요한 이제 결론으로 끌고 가는 이 마지막 이제 키워드로 가기 위한 단계인데요, 세상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신과도 관계 맺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나와 그것으로 만나는 사람이 신을 나와 너로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는 세 가지 힘이 있다. 신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서로 같은 거면서도 다르기도 하다, 부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요, 3대 상호 관계를 통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계속 살펴봤듯이 나와 너의 그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이제 나와 너가 현존하는 관계, 온전히 충만한 관계, 이런 것들처럼 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현하기 어렵지만 신과의 만남을 가지면은 의문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확정이 된다. 그런데 그 삶의 의미는 이 땅을 떠난 내세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현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부번은
영원한 너를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이 세상과 무관한 뭔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신과의 관계를 한다 제대로 한다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좋아, 부부 네가 말한 대로 그래 영원한 너를 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 이 세상의 종교들은 왜 네가 말한 것처럼 나와 너의 어떤 관계, 그런 선된 관계가 아니라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타락이 되고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부버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원한 너는 본질상으로 그것이 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신을 소유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신은 결국에 신앙이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앙은 인간 안에서 신과의 관계 행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신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런 신과의 관계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신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신앙은. 하지만 사람들이 신을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된다는 겁니다.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온 신앙이 바로 신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을 위한 신앙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제 이 영원한 너를 이제 잘 좀 알려줄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이것만 읽고 발표는 마칠게요. 사람이 신과 만난다는 것은 그가 신에게만 관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의 의미를 이 세계에 확장하기 위해서다. 모든 계시는 소명이며 사명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 뜻을 실현하는 대신에 되풀이해서 그 계시자, 그러니까 계시자를 실현하는 대신에 그 계시를 준 계시자에게 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세계와 관계하는 대신에 신과 관계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너도 마주 서 있지 않으며 다만 하나의 그것으로서의 신을 사물세계에 집어넣고 신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신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소명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신에게로 돌아가서 신과만 관계하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신을 그것으로서 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맨 마지막 요 내용 때문에 앞에서 그런 어떤 그 전환, 숙명,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요. 자, 모든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숙명은, 그러니까 자의, 아시죠? 그것의 세계에서 나를 얽매는 어떤 악한 운명인 숙명은 더욱 억압적인 것이 되며 전환은 그래서 더욱 돌파력을 가진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할까, 어떤 시대가 이렇게 새롭게 오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숙명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강력한 돌파력을 가질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현현은 더욱 가까워진다. 숙명이 더욱 억압적인 것이 될수록 전환도 더욱 돌파력을 가지게 되면은 신의 현현은 더욱 가까워진다. 그 접근의 길은, 그 접근의 길에 나서는 이제 원이 아니라 나선이라는 얘기를 이제 부부를 사는데요. 우리를 더 깊은 파멸로 이끌고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전환으로 인도한다. 쉽게 말해서 신의 현현이 가까워질 때 숙명도 강해지고 그 숙명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의 힘도 더욱더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파멸로 이끄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전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나 그 사건은 우리 세계 쪽에서는 우리는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신 쪽에서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3부 영원한 너에 대한 그리고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마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오, 진짜 길게 하셨죠? 네. 저희가 앞에 한 게 마음에 안 들으셨나 봐요. 그냥 1부부터 쫙 하시더라고요. 그냥 혼자 하시지 그랬어요. 아, 내용이 길어서. 좋았어요. 책 좀 많이 읽어오셨죠? 아니, 그 강의하시니까 네. 그 열심히 들으려고. 그래요. 자, 얘기 같이 해봅시다. 3부 영원한 너에서. 아니, 저는 그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부부와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드는 생각이 아 부부와도 관계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고 싶었구나 진짜 관계를 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부도 사람들이랑 관계하고 싶었는데 진짜 많이 아팠구나 실패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관계했을까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저희 그 집단을 하다 보면 집단에 왔을 때 원래가 우리가 나 그것으로 관계를 해왔었는데 집단에 오면 저 사람을 뭐 재고 따지거나 내가 상처받으려고 몸을 사리거나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좀 나 너의 관계를 맺어보자 라고 하면서 좀 집단에서 진짜 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그러면은 재지 말고 그냥 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저 사람한테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게 우리가 항상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관계가 이제 상대방이 다른 마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진심을 다해서 다가갔는데 저 사람이 그걸 거부하면서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집단을 좀 오래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만나고 헤어짐을 자꾸 경험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좀 되게 슬퍼하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뭐 너희가 얘기하는 대로 관계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꾸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갈등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하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환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관계를 하면서 환멸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묻는 게 이렇게 아프고 계속 떠나가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 관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관계에 대한 회의감도 들어가고 너무 아파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어떤 뭐 이렇게 벽에 부딪힌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부도 그런 뭐 순간들이 생겼어가지고 이 3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좀 해답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부부의 괜히 나도 모르는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 어디 안 섞어야지 편집이 될까요? 왜? 아니 그런 얘기가 논문에 있어요? 부부의 삶에 대한 얘기가? 잠깐 관계. 나와 있긴 잠깐, 해요. 근데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있어요? 자기가 관계에서 논문에 있어요. 그때 뭐 그 논문 슬쩍 보시고 마치 궁금하다 뭐 논문 이렇게 연결되려는 건가요? 아니요 저 그렇게 계산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감동받고서 그 부부의 마음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그 프로세스가 우리 집단에 참여하면서 아픔을 계속 왜냐면 우리가 어젯밤에도 아니 어제 집단에서도 그 떠난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을 맞아요. 위해서 마음을 썼던 집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여성이 없으니까 너 또 영어 영어? 아니야. 근데 이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었어 가지고 아니야. 아니, 안 울어 누가 울어. 그럼 돈을 내. 돈을 내야지. 그래서 그 또 한 집단이 저한테 질문한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 생각이 들었대요. 얼마나 힘들까? 너는 왜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은 안 드냐? 그러니까 저랑 갈등하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어 그러면 안 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여부를 한 4년 5년 했는데도 아직도 그래? 그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집단 중에 한 명이 이제 무서워서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그때부터 무서워져서 도망을 가고 싶어지는 그 양가적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얘기가 니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냐, 너랑 같이 마주하는 저 사람도 너랑 관계하면서 무섭고 네가 떠나갈까 봐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계속 몇 년째 해도 이렇게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더 와닿네요. 그래서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로 의해서 관계도 선택하고 삶도 선택하고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 거고. 나 언제 끝나요? 아니 뭐 설렌다 울고 싶은 거 아니 강의하시는 줄? 아유 내가 어젯밤에 여운이 아직 남아있어요. 심지어 잠을 자고 와. 그래야 렘수면에 대가 정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아 좀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면 안 되냐? 아니 어? 공감을 해주려고 그래도 자기가 다 얘기하니까. 아 나도 공감되는 얘기도 해봐 있는데 진짜 많이 공감돼요. 그랬어요. 얘기하세요 하고 싶으면. 아 나 얘기 너무 많이 했어. 나 지금 조용히 있어. 얘기 좀 하세요. 오기 좀. 저도 이제 환멸이라는 거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두 번 이제 상대방에게 환멸 느낀 적도 있고 나 자신에게 환멸 느낀 적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얼마나 쉽게 그것으로 변하는지 모른다 관계가.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행에서 만난 수많은 그런 관계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제 여행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가 한때 만나고 친했다가 또 소식이 끊기거나 이렇게 그런 관계 끊어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니면 과거 남친만 생각해도 현남친만 생각해도 만나고 헤어지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났을 때는 정말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존하고 있었을 때는 그런 나와 너로 어쨌든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그냥 그걸 생각 그 과거의 관계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혹은 다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다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끝나고 나서 다 그 사람들 기억 속에서 내가 다르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거나 혹은 다 나에 대한 다 얘기들을 뒤에서 하고 있거나 하는 것들을 떠올릴 때 그건 내가 아닌데 나한테도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닌데 고양이를 만난 거네? 아 네 그렇죠. 나 고양이 얘기 왜 안 했어? 책 근데 발표해 주신 거 들으면 진짜 고양이 얘기도 막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구나 했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여행 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제 이제 관계들하고 다 떨어져진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도 떨어지는데 아 혼전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 시간이 되게 엄청 중요한 거였다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도 다시 똑같은데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허무함도 느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저도 어떤 한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막 그런 혼자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직접 만나고 통화하고 하면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저 사람과 내가 실제 만난 저 사람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현존하고 있다는 게 되게 큰 엄청 다르구나. 눈앞에 있고 만나고 있다는 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만 더 붙이면 그러면 나 아까 고독 얘기 왜 하나 했거든요. 고독이 그 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아 그거는 나 혼자 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생각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아 다시 만남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구나 라는 거는 다 이번에 발표 들으면서 제대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집단 하다가 어디 교회를 다니거나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집단들 중에 간혹 이제 종교 믿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종교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한테는 이제 신만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근데 뭐 종교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아씨 나 언젠가 저걸 공부를 해서 조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공부를 제가 못 했는데 그렇지 안 나는데 오늘 이 책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지. 성경책은 근데 이걸 딱 읽자마자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신과 너는 나노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뭐 그것으로 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주 조질 수 있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조질 수 없어 어. 딱 이제 이해가 딱 되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저도 상트라인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왜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뭔가 이제 이거는 아닌 건데 그 생각도 동감이 되고 전 또 하나 이렇게 그 명상 요즘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요거 읽으면서 사실은 여기서 뭐 꼭 다 꼭 명상이라고 하진 않았긴 했지만 뭔가 자기애로 몰입하고 고독을 즐기고 하는 것들이 아 진짜 뭔가 관계를 지향하는 거라면 관계를 벗어나는 거라면 그것이 굉장히 어떤 그 본인의 마음을 어떤 관계를 해치는 걸 수 있겠구나 저는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책 읽으면서 그동안 이렇게 명상을 자꾸만 하시려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집단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명상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슴이 묵직하고 한 걸 느끼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제 집단 리더가 아닌 집단원으로 할 때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리더가 막 나보고 변명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막 억울하고 화나는데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었지 근데 정말 일주일 동안 이 가슴에 뭔가 답답한 게 그냥 이렇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처음에는 막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있어보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감정이 그대로 갖고 가서 다시 마주앉아서 얘기했을 때 그게 되게 확 풀리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정확히 소통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관계를 들어가기 위한 명상 그렇잖아요 부부가 말했다 그쵸 관계를 들어가기 위한 고독 어떤 그런 명상은 참 가치가 있는데 이제 관계를 떠나는 그런 관계를 지양하는 그런 어떤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좋지 않구나 그게 어떤 면에서 좋지 않은지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쉽게 관계를 떠나기 위한 자기 성장을 위한 생각으로 쉽게 가는 맞아요 그렇지. 그건 명상뿐만 아니라 집단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집단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성장하고 그렇지 세상은 위에 상사 누나 좋거든요 명상을 해서 얘를 철저히 무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일을 엄청 해도 자기가 다 해버리고 막 이제 그렇게 가는 그런 방법이 훨씬 수월하고 쉽네요 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끝났어? 지금 40분이에요 영광이를 듣느라고 우리가 할 얘기를 나온 것도 못했네 나는 오늘 스푼 님 없어서 더 얘기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아니 그리고 거의 한 얘기 들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많아 많아? 그럼 남아서 해 남아서 해 아니 한마디씩 하세요 한마디씩 하고 끝내면 돼 그래 잘 됐다. 진짜. 딱 좋네. 아 우리 겨루고 왔는데. 얘기. 아니 얘기해. 그 10분도 쭉 해. 10분 줄게. 한 10분씩 하고. 내 시간도 줄게. 해. 아 이런 것도 못 한다고. 이럴 때 해야지. 그냥 마무리를 할까요? 네. 마무리를 한 10분 동안 해. 내 것까지. 아니 그러면은 진짜 마무리하기 전에 가볍게 생각했던 게 아까 돈은 소유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하겠다가 아니야 돈도 관계하면서 소유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내가
여행 가서 외국 돈을 그냥 기념하고 싶어서 가져온 거야. 기념이잖아요. 아니, 나는 이게 무슨 생각했냐면 이건 편집 안 할 거야. 아니, 기다려봐. 아, 아니, 예술작품 아니야? 예술작품. 아니, 그러니까 어떠냐면 예술작품, 정신적 세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이 사용 가치를 그럼 그건 진짜 예술작품인 거지, 돈이 아닌 거지.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그 화폐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 내가 수집한 게 아니라 딱 그것만 내 너무 갖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용 수단으로서의 돈.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돈도 그렇게 하세요? 안 되지. 아니, 한국 돈을 이제 아니, 여기서 돈, 내가 태어난 돈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외국인한테 선물해 주는 거 말고. 아, 그럼요. 네. 아, 이채님이 정확히 얘기했어. 그런 건 예술 작품이다. 저는 정신적 세계 정신, 그렇죠. 문제로. 그렇죠.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또 해. 마무리하세요. 아, 네, 마무리할게요. 아, 끝났어? 어. 다행이야. 아니, 적은 건 되게 많아. 어, 시작해. 많아. 이제. 근데 일단 이것도 사실 여행하고 느꼈던 건데 아까 환멸 여행을 가든지 해야지. 여행 많아.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여행을 가든지 해야지. 한 두 가지 환멸 느낀 게 약간은 현전을 못하니까 생각을 할 수 있었네. 어, 현전이. 그러니까 고독을 할 수 있었네. 완전한 고독이었어. 꿈보다 행복이다. 잘 끌어주는데? 그래서 난 거기서도 힘들었지, 와서도 힘들었거든. 현전을 못하고 있었던 동안, 그치? 아, 기다려봐. 나오니까, 그치. 근데 이건 또 다른 환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신과 나의 관계에서 저는 또 환멸을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제가 여행을 다니다가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근데 여행 다니다 보면 막 아, 성과가 있고 막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종교가 있긴 한데 어쨌든 너무 근데 안 다닌 지 꽤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든 순간에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뭐 이렇게 보이는 성당에 들어가서 막 이제 좀 기도를 했는데 근데 순간 그때 처음 그런 기분 처음 느꼈어요. 앞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 그림 상이 있는데 나는 저분은 저 안에서 이렇게 막 피땀 흘리시면서 고통받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나는 왜 저분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니까 너로 봤구나. 와 그거 진짜 나 그냥 펑펑 울었어. 사전에서? 어. 그걸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어린이였을 때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종교를 다니잖아요. 종교를 좀 하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주저리 그냥 어린 애가만 얘기하듯이. 근데 나중에 크면서는 꼭 막 뭔가 소원을 믿는 거야. 뭐 들어달라고 하고 뭐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항상.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어차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멀리하게 됐었는데 그때 와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 환멸을 느낀 거예요. 나는 왜 저기 앞에서 막 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분을 향해서 나는 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되게 충격을 크게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그게 다시 떠오르면서 아 진짜 근데 그때 저는 절대적으로 의존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의존만 했는데 엄마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면? 그때? 엄마한테 내가 너무 욕만 했구나 생각을 못 했는데 왜 자꾸 또 궁금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책도 보면서 다시 아, 다르게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제 단계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다시 좀 정리가 되고 깨닫게 됐던 것 같고 네 되게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그래서 아까도 사랑이라는 감정 뭐 신과의 관계도 다 관계에서 관계인 거다 지루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어떡하지? 조금만 이렇게 하면서 끝났어? 아니야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각자의 이제 직업을 갖고 각자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있어서 아 내가 어쨌든 상담을 하기로 이제 내 의지와 수동과 능동이 합쳐져서 내가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뭐 신과의 관계가 세계로 확장돼야 된다. 그래서
통해서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걸 보면서 아 우리는 진짜 아까 이제 지선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렇게 막 아파하면서도 계속 관계를 맺고 붙잡고 우리가 욕먹어 가면서도 그 사람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마주하다 붙잡아야 되잖아요. 뻔하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이해가 되면서도 계속 그런 거구나 우리 계속 그렇게 같이 그런 거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딴 분들 하시죠. 책하는 거죠? 네. 마무리. 마무리. 110페이지에 120페이지. 네. 중간에 중간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 같은 길에 걸어오는 사람을 만났다고 할 때 우리는 다만 우리가 걸어온 쪽의 길만 알 뿐 상대편의 걸어온 쪽의 길은 알지 못한다. 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저는 되게 아름답다 이 표현이.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없고 상대방도 바라볼 수 없고 그냥 다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체험하고 이 사람도 내 삶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느낌. 너무 행복하네. 그치예요? 얘기하시죠. 다 했어? 할 거 없어요? 아니. 어? 아니, 나 마지막에 하려고. 어? 나 하나 더 할래. 아, 그래? 어떻게? 당연해요. 저 어때요?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런 거지. 11시 때까지 부탁하게 하라고. 지난주 얘기를 많이 못해가지고. 아, 그럼 전 책에서 그냥 108맨 첫 번째 108페이지에서 모든 낱낱이 너는 영원한 너를 들여다보는 틈바구니다. 그리고 중간에 태어난 대로의 너는 모든 낱낱이 관계에서 실현되는 거다. 그리고 태어난 대로의 너는 오로지 본질적으로 그것이 될 수 없는 저 너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써있는 부분.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집단 경험을 하면서 집단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진짜 관계를 하면서 어릴 때 내 모습, 그러니까 내가 가식이나 가면이나 이런 것들 써왔던 성인이 된 모습이 아니라 어릴 때 그 순수했던 나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진짜 있는 그대로의 솔직히 속 안에 있는 유치찬란한 그런 나를 밖으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함께하면서 나 자신을 수용하게 되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낱낱이라는 말이 되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낱낱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의 낱낱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관계를 할 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보고 싶어하는 면만 보려고 하는 거죠. 낱낱을 보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나도 낱낱을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좋은 모습만, 걸러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너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을 하면 정말 왜 원치 않아도 어떻게든 이런저런 감정을 느끼면서 낱낱이 너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눈앞에 현존하면서 공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 할게요. 저는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모든 새 시대에 있어서 숙명은 더욱 억압적이 된다. 173페이지. 사실 그 관계를 맺다 보면은 아 이 관계는 깰 수밖에 없고 이 관계는 나를 파멸시키니까 내가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 경험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숙명은 더 억압적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때 전환 그 상황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환은 더욱 돌파력을 가진 것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숙명 같은 그런 상황을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더욱더 돌파력에 있는 전환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부가 말하고자 하는 나와 너의 관계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랑 좀 비슷하면은 저는 그 단어가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자의랑 자유에 대한 거. 그래서 모든 관계를 우리가 되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은지, 어떤 사람이 좀 나한테 피해를 줄 것 같은지, 이렇게 병렬적으로 줄을 세워놓고서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 부번은 모든 동물이나 자연이든 사람이든 다 그냥 나, 너의 관계를 맺고 있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그 어떤 뉴스가 나온 거예요. 강아지를 던지고 했던 것들이. 그게 모두가 나, 너의 관계로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자이고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게 교만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이고 뭘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진 거잖아요. 되게 수동적으로. 그래서 수동과 능동이 같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렇게 들리는 게, 수동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그래서 나한테 뭔가 부여된 게 아니라, 뭘 이뤄야 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서 계속 영원한 너를 만나기 위한 사명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관계가 낱낱이 너로서 계속 나와 너의 관계를 하면서 그 관계가 깨져서 또 아프고, 또 다른 관계를 맺는데도 또 아프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져가고 더 소외를 스스로가 시켜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너를 만나러 가는 그 계속 나아가는 방향에서 그냥 사람과 관계 맺어지고 헤어지는 것들이 그냥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너가 그것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로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시간으로서도 삶이 된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려다가 계속 관계가 깨져, 그러니까 나도 그것으로 대고 그 사람도 나를 그것으로 대하게 되는 순간 이게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되게 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관계에서 끝나고 나서 나 혼자 고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땠는지, 또 상대는 어땠는지, 우리들이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를 봐가면서 점점 더 사람들을 너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홍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의 아픔을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내 스스로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나 그것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 관계가 끝났을 때 그 고독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 이후의 관계에서는 계속 더 발전된 나, 너의 관계로,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너로 가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픈 그런 관계들도 궁극적으로는 되게 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네. 저는 우리 아까 나와 너의 관계 이제 그 말씀하셨을 때, 거기 이제 그것은 이제 경험이랑 이제 관계 있고 현존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만남이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뭐 빅터 프랭클의 이제 지옥의 충성과 그 책을 읽었을 때, 빅터 프랭클이 삶을 갖다가 살아갈 때 보면 부인이 보면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부인이 살아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느껴서 내가 꼭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경험으로서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너는 영원한 너가 아니냐. 부고치 읽으면서 이제 아까 설명 들으면서 좀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3장은 전혀 보면 그 저희 종교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이거 가지고 부고가 무슨 뭐 종교에 대해서 뭐 무슨 구약 성서 번역했던 거 보면 부고가 뭐 마치 종교인이냐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오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근데 일단 11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수련 명상 따위는 모두 만남이라고 하는 것과 근원적으로 단순한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부부가 썼거든요. 아, 그럼 이거야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의 세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렇게 보면 단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너가 아니다 이거는. 수련 명상 이게 종교로 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이게
그런데 국어는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건 종교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좀 특히 감명 깊었던 거는 이제 113페이지에 이제 보면 113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은 나가 아니라 저 그릇된 자기 주장의 충동, 즉 의지할 수 없으며 엉성하고 지속성도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세계로부터 사물을 소유하는 것에서 인간을 도피하게 하는 자기 주장의 충동인 것이다. 이제 이게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서 저는 이게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사물을 소유하는 거, 사물을 소유하는 거. 이게 거기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이제 보면 이제 실제로 체험한 존재에 대한 폭력은 얼굴도 없는 숫자에 대한 유령 같은 배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소유를 해버리면 위험은 없어요. 소유를 해버리면 좀 노예인데 뭐 노예 한마디로 노예인데 무슨 위험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소유를 하면 결국은 후자는 오직 후자로부터는 오직 허물로 떨어지는 길이 열릴 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계할 때 보면 자꾸 이제 저 사람을 갖다가 이제 내 뜻대로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건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158페이지에 보면 저 기존의 종교관에 대해서 이제 보면 그 부고가 이런 말하는 것 같아요. 부고가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은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제대로 보는 거 아니냐. 이게 진정한 종교인 아니냐. 158페이지에 보면 부고는 종교적인 인간은 확실히 윤리적인 판단이 영원히 내버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악인이라는 것은 그에게 보다 깊은 책임을 요구하며 보다 큰 사랑을 필요하는 존재일 뿐이다 보면 이거 굉장한 말이거든요. 이런 말은 예수가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랑 이건 굉장히 같은 말인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 이렇게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좀 감동 깊었고요. 오늘 또 설명 들으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좀 어려워서 혼자는 못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다음 주에도 있어요, 저희. 이것만. 교재만 보면.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희 다음 주는 그 저자 후기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전. 네, 저자 후기. 좋았겠어요, 짧아서. 아, 짧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논문. 논문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꼭 좀 수정 중이어서 네 올려드리면은 또 그거 보시고 저희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 두 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